속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와 같은 언어 활동은 뇌수로 다른 영역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퀘스트와 연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퀘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구는 뇌의 다양한 언어 처리 기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를 처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영역을 사용합니다. 혈액 흐름을 측정하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의 fMRI 기법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읽기는 주로 후두엽과 측두엽의 언어 처리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영역들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말하기는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에서 주로 관여하며 이는 말의 생성과 발음을 조절합니다. 쓰기는 시각 운동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문자를 형성하고 손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는 측두엽의 베르니게 영역에서 발생하며 이는 소리의 해석과 언어 이해를 담당합니다. 이 연구는 언어 교육과 재활 치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어 기능의 손상을 입은 환자들과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 언어 처리 영역에 대한 최신 연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특종을 통해 언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특정 언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뇌 부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뇌졸중이나 뇌손상,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집중적으로 재활 훈련하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각 언어 활동에 집중적으로 요구하는데 영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 활동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번 연구는 우리의 이해를 한층 강화시키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연구가 더욱 발전하여 언어 교육과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와 같은 언어 관련 기능들은 각각 뇌의 다른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이들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각각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읽기. 후두엽의 시각 피질은 글자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측 측두엽과 두성엽의 경계 부분 이 영역은 시각적 정보를 언어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특히 뇌의 각해지와 ARVS, ANG, ARIS는 문자 해독과 이해를 담당합니다. 말하기, 브로카 영역 BROCAS, 에리어 좌측 전두엽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이 영역은 언어 생성과 관련된 운동 계획을 담당합니다. 말하기의 유장성, 문법 및 단어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쓰기, 전두엽과 두정엽의 특정 부위 쓰기와 관련된 운동 계획은 주로 전두엽의 운동 피질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글을 쓸때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브로카 영역과 기타 언어 영역 문장을 구성하고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브로카 영역과 기타 언어 처리 영역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듣기, 베르니게 영역 WERNICKS, 에리어 좌측, 측두엽의 상단 부분에 위치한 이 영역은 언어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성을 해석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청각 피질, 측두엽의 청각 피질은 소리를 처리하고 이를 언어 정보로 변환하는 데 관여합니다. 통합 과정, 이들 기능들이 각각 다른 뇌 영역에서 처리되지만 원활한 언어 사용을 위해 이들 영역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익히어 말하기는 시각 피질, 브로카 영역, 베르니게 영역 등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손상 사례, 브로카 실효성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유창하게 말을 못하지만 이해 능력은 비교적 유지됩니다. 베르니케 실효증 베르니게 영역에 손상되면 말을 유창하게 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각해 손상 익히와 쓰기 능력에 영향을 미쳐 글다를 인식하고 쓸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익히 말하기 쓰기 듣기는 각각 외의 다른 영역에서 처리되며 이들 기능이 서로 협력하여 언어 능력을 형성합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상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면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납니다.